네, 꿀팁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임영수 기자입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토트넘의 2-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메이슨 감독대행 부임 이후로, 물론 굴곡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리그에서는 좀 승점을 차곡차곡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슨 감독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경기, 3경기 연속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도 안방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일단 승점 3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지금 뭐 유로파 리그, 어쩌면 뭐 정말 잘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의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이제 2선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뭐 델레 알리 그리고 가레스 벨 선수가 2선에 같이 공격 라인을 꾸렸고, 원톱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반 38분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되게 좀 강력한 슈팅을 날렸는데, 골키퍼가 좀잘 막아내는 바람에 뭐 득점에는 실패한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 막바지에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가 후방에서 찔러준 공을 이제 그 공이 수비 사이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케인 선수한테 연결이 됐고, 케인 선수가 골키퍼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 넣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이제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온 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쇄도하면서 끝까지 집중력 있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스코어가 2-0이 됐고, 손흥민 선수가 뭐 아쉽게 득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풀타임 동안 뛰면서 팀의 2-0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델레알리 선수가 좀 이제 뭐 스코어가 2-0이고 하니까 좀 득점 욕심이 났는지 먼 거리에서 슈팅을 냈다 때렸는데, 그게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슈팅이 됐죠. 이제 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공이 그냥 저기 옆으로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알리 선수 보고 왜 여기로 패스 안 했느냐라고 좀 그런 제스처를 보인 것 같은 이제 저만의 좀 추측이 있어가지고 알리 선수가 되게 좀 멋쩍게 웃더라고요. 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 알리 선수는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좀 되게 친한 사이고 뭐 좋은 케미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경기장에서도 오늘 좀 토트넘이 이제 모처럼 이기고 있고 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라운드에서도 좀 약간 그런 유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다른 뭐 포인트를 또 짚어보자면, 해리 케인 선수 오늘 또한골 추가하면서 득점 선두로 다시 올라섰고요. 또 득점왕 경쟁 이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지금 이제 토트넘이 리그 두 경기가 남았는데, 뭐두 경기에서 케인 선수가 뭐 골을 넣을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아마 득점왕 이제 좀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손흥민 선수도 또 득점 뭐할수 있는 한뭐 추가해가지고 뭐 어시스트도 마찬가지고 더 높은 개인 기록 순위를 찍고, 또뭐 개인적인 뭐 커리어 하이도 찍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하나 팀적으로 뭐 이제 개인 기록 말고 팀적으로 또 한번 짚어보자면, 토트넘이 지금 승점 3점 추가하면서 리그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트햄과 승점이 동률인데 골득시차에서 제쳐가지고 6위로 올라왔고, 토트넘 이전까지 뭐 무리뉴 감독이 뭐 경질될 때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순위가 8위 이래가지고, 이제 유럽 대항전이 이제 유로파 리그가 뭐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 이번에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좀 약간 뭐 유로파 리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한 단계 아래에 이제 유럽 대항전인데, 토트넘이 지금 컨퍼런스 리그 나가 생겼다, 아니면은 컨퍼런스 리그조차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유로파 리그가 이제 6위까지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5위와 6위에게 티켓이 주어지는데, 일단 토트넘이 지금 6위권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4위 첼시, 그리고 뭐 5위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고, 이제 토트넘 경기 끝나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랑 이제 경기를 할 예정인데, 토트넘이 남은 두 경기에서 다 이기고 다른 팀들이 미끄러진다면 정말 산술적으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챔피언스리그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무리뉴 감독을 경질시키고 메이슨 감독 대행을 빠르게 데려온 결정이 그래도 이제 뭐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뭐 디애슬레틱의 보도를 살펴보니까, 레비 회장이 무리뉴 감독을 자르고 이제 잘랐던 이유는, 그래도 뭐 경질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유로파 리그를 못 나갔을 때 그런 뭐 경제적 이익
비하면 차라리 경제 위학과에 무는 게 낫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레비 회장의 진짜 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메이슨 감독 대행이 만약에 토트넘을 이제 유로파리그로 이끈다면 그래도 레비 회장의 승부수가 좀 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 그리고 레스터 시티와 이제 다음 주에 경기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벌써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뭐 시즌 종료까지 딱두 경기 남았고 뭐 시간상으로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또 이제 잘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